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본 기억이 있으시죠? 이 근처를 지나다닌 사람이나 동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말벌집입니다. 식물들을 지지대로 삼아서 집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한의학에서 이 말벌집은 노봉방이라는 귀한 약재로 이용합니다. 노봉방은 약초꾼들이 찾아다니는 약재로 특히 여름 가을에 벌들이 있을 때도 위험을 무릅쓰고 채취를 합니다. 이 말벌집은 물론 말벌과 유충까지 잡아서 술을 담그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벌과 유충은 독성이 강해서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 구멍이 말벌들 지나다닌 문입니다. 10월까지도 말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집을 비웠습니다. 말벌들이 겨울에는 이 집에 있지 않습니다. 유충도 물론 없습니다. 빈 말벌집을 약재로 써야 합니다. 말벌이나 유충이 들어있는 상태로는 쓰지 않습니다. 네, 벌들은 외부의 균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체로부터 살균력 있는 진액을 수집해서 타액 등으로 가공해서 벌집에 발라놓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봉교라고 하고요. 봉겨를 알코올로 녹여서 가공한 것이 프로폴리스란 건강식품입니다. 네, 봉겨, 즉 프로폴리스는 살균력이 강하고 인체 내부의 염증, 피부병,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전립선염, 관절염 등의 효과가 좋습니다. 단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말벌도 역시 봉겨를 벌집에 바르는데요. 문제는 말벌의 봉겨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봉방을 약재로 사용하려면 독성을 제거하는 법제를 해야 합니다. 법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봉방은 옛날부터 귀한 약재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산삼보다 좋다고 알려진 귀한 약재입니다. 네, 이 말벌집을 반으로 갈라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죽은 말벌의 흔적도 보이고요. 미처 부화하지 못한 유충도 보입니다. 동의보감의 이 노봉방은 천식에 효과가 좋고 살짝 볶아서 가루내어 먹거나 술에 타 먹으면 정력이 강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봉방은 양기 부족이나 조루증 등 정력이 쇠약해진 것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크고 체질이 바뀌어서 겨울에 헛옷을 입고도 추위를 안 탄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이 너무 추워서 영상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새끼가 부화하다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민간에서도 이 말벌집을 노봉방이라고 했고요. 이 벌집은 무균 상태이며 옛부터 숨은 보물이라고 해서 산삼보다 더 귀한 약재로 효능은 중풍, 기관지 천식, 기관지염, 당뇨병, 간 기능 개선, 각종 암, 신장염, 뱃속 염증, 종창, 통증에 탁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고소 본초 강목에서도 이 노봉방은 호봉, 즉큰 벌의 봉소, 벌집으로서 효능은 풍을 물리치고 독을 없애며 종기를 없애고 통증을 먹게 한다고 하였고요. 또 외과, 치과 치료 및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옛 기록들의 효능들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교, 즉 프로폴리스 효능과 거의 일치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노봉방은 약재로서 맛은 맵고 쓰고 짜며 성질은 평하고 강경과 위경에 작용한다고 하였고요. 풍을 없애고 해독하며 살충작용이 있고 항암작용, 혈액응고작용, 강심작용, 이뇨작용 등이 실험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유충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 유충들에는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재로 쓸 때는 유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노봉방 효능을 요약하면 각종 암, 간질환, 조루증, 허약체질, 양기 부족, 천식 등 기관지 관련 질환, 중풍, 혈액순환 관련 질환, 전립선 질환, 치주염, 풍치 등 치주 질환, 관절염, 당뇨, 폐농양, 심장병, 종양, 신경통 등 통증, 해열, 이뇨 등 실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노봉방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약재로 써야 하는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깨끗이 씻고 전기로 충분히 찐 다음 작은 덩어리로 부수어 말린다. 두 번째는 누르스름한 색깔이 나올 정도로 볶아서 사용한다. 세 번째는 잘게 부수어서 35도 정도의 술에 하룻밤을 담궜다가 불에 구워서 쓴다. 이러한 방법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법제를 하면 됩니다. 이런 법제 방법은 이 노봉방에 들어있는 독성이 정유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정유를 날려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복용 방법은 법제된 노봉방을 하루 기준 10g을 푹 달여서 3번 식후에 마시거나 밤빛으로 볶은 것을 가루내어 복용합니다. 외용약으로 쓸 때는 이 말벌집 달인물로 씻거나 가루내어 기름 등에 개어서 바릅니다. 노봉방주는 이 말벌즙을 40도의 증류주에 담가서 3개월 후에 하루에 한 잔씩 마십니다. 주의점으로는 이 노봉방을 이용할 때 들어있을 수 있는 죽은 벌이나 유충, 번데기 등을 다 털어버리고 말벌즙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말벌즙 노봉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